16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 새 강화군수가 뽑히게 되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선거인데요. 주민들이 새 군수에게 바라는 정책들은 무엇일까요? 이정은 기자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강화군. 그만큼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군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의 제약이 있는 데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 접경 지역이란 이유로 조업 한계선이 설정돼 조업 여건도 열악합니다. 어민들은 무엇보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업도 이제 저희 마음 놓고 야간에도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야간도 잡아야 뭐가 되는 거지. 밀물 썰물에서 네 번을 하는 건데 두 번을 못 하는 거예요. 취업이랑 돈이랑 합쳐서 조금 그걸 좀 해결해 주시고 하여튼 뭐 어획이 많아야 손님들도 많이 올 것이고 잡는 게 많아야 맛있는 것도 많이 고객님한테 또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일 희망사항입니다. 농민들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쌀값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전에는 20만 원, 지금 벌써 19만 원으로 강화도 쌀값이 하락돼 있어서 요거 본격적으로 한 요거 연휴 끝나고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뭐 18만 원 아래도 든다는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옛날에 지원 사업했던 거는 좀 과감히 철폐할 건 하고 신기술 이런 젊은 청년 세대 자라나는 청년 농업인 이런 사람들께 좀 과감히 투자하는 거 이런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이 어려운 요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대목 때도 이렇게 커다란 매출이 대목 때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큰 저기를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 강화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비자가 느끼는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많이 정책을 그런 거를 많이 해줬으면 많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가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강화 경제를 좀 많이 살려주시는 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접어든 강화군. 젊은 층이 강화에서 일자리를 얻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생계를 꾸려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다 또 농가에 또 의존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많이 창출이 됐으면 좋겠고 젊은 새로운 젊은 세대들하고 좀 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커요. 교통망 확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입니다.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예 없어 도심으로 나가려면 김포를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하철이 없고 서울을 잇는 대중교통마저 태부족입니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들이 내놓은 다양한 공약들. 국민들은 무엇보다 약속한 공약들을 잘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